혹시 슬라이드 잘 보이세요? 네. 네. 제가 질문을 안 보여서 이따가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이번에 본 논문은 저희 기존에 컨티뉴어 러닝 계속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하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아서, 이번에 그 ICRL 논문에 25% 안에 이제 요 논문이 있길래 요거를 이제 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난번에 컨티뉴어 러닝 논문 리뷰를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도 청강분들이 계셔서 요 정보를 준비를 했고요. 컨티뉴어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예를 들어 뭐, 배와 자동차를 구분하는 태스크가 있을 때, 사람과 우리를 구분하는 뉴 클래스 이 태스크가 등장하면, 이렇게 큰 모델을 만들고, 또 새로운 태스크가 등장했을 때, 태스크를 쌓아가면서, 이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컨티뉴어 러닝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컨티뉴어 러닝을 하다 보면은, 사람도 기억이 너무 오래되면 옛날 기억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컨티뉴어 러닝도 기존에 있던 기억을 좀잘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억을 잘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빌리티랑 스티를 잘 유지하는, 그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컨트롤 러닝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기억들을 좀 많이 까먹는 그런 개념을 이제 이 카타스트로피 프로젝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기존 점포에 있던 거를 이거는 가져왔는데 스피드 러닝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아래 그 개에 있으면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스테빌리티 갭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요 방법론들에 따라서 컴퓨터 러닝을 진행을 했을 때 과연 그 모델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내냐 그 평가하는 이제 척도 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이 논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스테빌리티 갭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게 요 빨간색 꼭지점 빨간색 점들이 태스크를 구분하는 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 학습되다가 태스크가 바뀌면 성능이 뚝 떨어지고 다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또 스테스크가 바뀌면 성능이 뚝 떨어지고 이 갭을 이제 스테빌리티 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새로 배우는 태스크가 기존에 배웠던 태스크랑 디스트리뷰션이 좀 비슷하면은 이런 스테빌리티 갭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스테빌리티 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테빌리티 갭을 어떻게 좀 측정하는 게 좋을까가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Continual Evaluation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Continual Learning을 할때 어떤 것들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냐를 보면은 당연히 현재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도 봐야 되고 과거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 그리고 미래의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리소스나 뭐 모델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모델 사이즈나 실행 시간, 데이터 효율성, 이렇게 봐야 모니터를 해야 되는 지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 어큐러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논문에서는 어큐러시를 중점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어큐러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 성능을 내고 있냐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가장 기본 개념인 이 에버리지 어큐러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에버리지 어큐러시는 모든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그냥 평균 낸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이 어큐러시에 대한 매트릭들을 이 스테빌리티 측면에서와 여기 이 플라스틱시리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어큐러시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먼저 앞에서부터 하나씩 좀 보자면, 제가 ChatGPT가 설명을 너무 잘해주길래 그냥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이 논문에서 먼저 이 스테빌리티 베이스드 매트릭으로 에버리지 플래팅이라는 것을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 작업에 대한 정확도의 감소율을 평균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컨티넬라는 곳의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얼마나 잘 유지하냐이기 때문에 이전 작업에 대한 정확도가 얼마나 감소했냐를 이제 척도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게 어큐러시고 B가 이제 현재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 F가 모델이면은 이제 얘가 이제 가장 베스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모델에서의 어큐러시랑 과거 베스트 모델에서의 어큐러시의 이 차이를 평균을 내서, 그래서 이 평균화해서 이 에버리지 포겟팅이라고 하는 매트릭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평균값이 커지니까 카타스트로피 포겟팅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에버리지 포겟팅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그 다음 버전으로 제안 얘기를 하는 것이 에버리지 미니멈 어큐러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이 에버리지 미니멈 어큐러시가 그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이 정확도의 차이를 다 평균화한 것이라면 얘는 이제 이전 작업에서 성능이 가장 나쁜 그 순간에 대한 정확도를 평균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작업의 학습이 끝난 후이 각자의 태스크랑 모델이 있으면 이게 N 이터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터레이션의 모델이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을 했을 때 그때 가장 성능이 나쁜 순간의 정확도를 평균화하여 계산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학습 중인 작업이 세 번째고 이게 아마 그두 작업의 최종 정확도가 이렇게였다면 뭐 평균 최소 정확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이해를 했을 때는 이 아이가 이제 태스크거든요. 현재 태스크에 대해서 모델을 막 바꿔가면서 이틀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낮은 그 순간을 가지고 이제 각 태스크에 대해서 가장 정확도가 그 낮은 그 순간들을 모아서 평균을 낸게이 미니멈 어큐러시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뭔가 가장 나쁜 순간들을 모아서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간 뭐랄까 강화학습에서 나쁜 순간들을 펀시먼트로 주면서 그걸로 학습을 하듯이 얘도 이 나쁜 순간들을 기준으로 이 모델들의 이벨리에이션 그 모니터를 하면서 그것보다 더 나은 애들을 찾아간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서 매트릭을 존재를 했다면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게 그러면 우리는 린도우드 포겟팅이라고 하는 것을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이 모든 태스크와 모든 그 순간들에 대한 에버리지라면 얘는 그 에버리지의 린도우 그 범위를 줘서 포겟팅을 측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거까지 보지 않아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 기준 그 바운더리 내에서의 성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 내의 성능을 봐야 될때이 윈도우드 포겟팅을 쓰면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은 A라고 하는 게 이제 어큐러시고 이게 이제 이터레이션 T가 커런트 이터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커런트 이터레이션을 기준으로 그 과거 어떤 시점 을 n과 n으로 정의를 하는데 m 시점과 n 시점의 어큐러시의 차이를 기반으로 이제 이 차이를 기반으로 이 윈도우드 포겟팅을 측정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하면 과거에는 평균 쭉 내서 봤다면 이제는 윈도우를 쳐서 그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의 어큐러시의 차이만 보겠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플라스틱 시리 베이스 매트릭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결국은 이 앞에서 한 거랑 동일한 수식, 거의 유사한 수식을 이루고 있고요. 얘는 얼마나, 플라스틱 시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새로운 기억을, 얼마나 새로운 테스트를 잘 학습하냐, 인 거지. 그렇게 영향이 근데, 이제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어떤 윈도우 안에서의 어큐러시의 차이를 본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는 요술집과 요술집의 차이가 뭐냐라고 보시면은 다 동일한데 이 맥스 RMN 요 M 얘네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잠시만요. 수음이 잠시만 잦아들 때까지 잠시만. 사실 전 소음 못 들었습니다. 소음 안 들리나요? 네, 머신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너무 커가지고 건물이 울리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주시면 되는데 아 이게 제가 지금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늘 찾은 블로그를 잠시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하면은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M과 N 요 수식만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어쨌든 얘가 이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성능이 더 높고 지금 성능이 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차이가 이제 커지면, 이 차이가 최대한 이 차이가 최대한 작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과거의 커런트에 대해서 옛날보다 지금 성능이 더 높아야 이제 그래도 좀 기억을 잘 하고 있다. 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커져야 좋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어쨌든 이 매트릭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빌리티랑 플라스틱 시리 이 차이를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좀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요 스테빌리티랑 플라스틱시리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또 측정하는 지표로 월스트 케이스 어큐러시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고, 이 월스트 케이스 어큐러시 수식이 또 이렇게 보시면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미니멈 에버리지 어큐러시에 대한 성능이 있고, 그리고 이 커런츠에 대해서 그냥 커런트 모델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든 태스크를 평균 낸 것. 현재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여기 들어있고, 그 과거 태스크에 대한 성능들이 여기 들어있어서, 이 커런트 태스크랑 과거 태스크의 어큐러시를 서메이션 해가지고 측정한 게이 워스트 케이스 어큐러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논문에서 그럼 이 워스트 케이스 어큐러시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를 할수 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워스트 케이스 어큐러시가 이 커런트 가장 최신 모델에 대해서 모든 태스크에 대한 어큐러시를 평균 낸 것, 단순히 이 ACC에 대해서 이 작거나 같을 때요 모델이 이 스테빌리티랑 플라스틱 시리의 어떤 그 중간 지점을 좀잘 찾았다 라고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트릭들이 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컨티뉴얼 러닝을 할때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매트릭을 제안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매트릭이 떨어졌을 때, 스테빌리티 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모델을 더 낮게 해야 되냐에 대한 그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하는 로직들만 있었다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앞에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태스크들의 어떤 차이가 극명할수록 스테빌리티 갭이 엄청 벌어지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발생을 할수 있었다라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사실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고 발표하기 직전에 어떤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여기 한글 정리한 블로그가 있어서 요거를 직전에 발견해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이 블로그에서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 스테빌리티랑 플라스틱 3D를 정말 이 모델 그레디언트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 지표 자체가 모델을 학습할 때 정말로 이 스테빌리티랑 플라스틱 3D에 대응하게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그래프를 그려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ER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에서 과거의 경험으로 그냥 학습한 것, 그리고 이 GE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레디언트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에피소딕 메모리랑 이 ER 가지고 어쨌든 학습, 컨티뉴얼러닝 하는 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보시면은 이 초반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제로 언저리에서 이렇게 학습이 가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 가는 요 수준, 요 올라갈 때를 보면 어쨌든 이 제로에서 커런트 태스크를 학습하기 위해서 얘가 성능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스테빌리티가 낮아질 거고, 낮아질 확률이 높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단계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올라간 거를 다시 이제 그 기존 성능과의 밸런스를 위해서 다시 이렇게 낮춰가는 이 단계가 온다. 그 그래디언트를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면, 초반에는 탐험하는 과정이고, 어느 순간 태스크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그 해당 태스크와 다른 태스크 사이의 그 컨티뉴 러닝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는 이 그림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게좀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익스페리언트를 보면은 네, 이것도 결국은 저희 논문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스트링 러닝을 하다 보면 스테빌리티 갭이 발생하고 이 갭을 어큐러시 차로 이제 측정을 하겠다 이기 때문에 이 논문 어큐러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각 요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스테빌리티 갭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아마 태스크와 태스크 사이에 훨씬 더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뚝뚝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리절트에 있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테이블 하나 그냥 가져와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리버스 케이스 어큐러시, 미노 어큐러시, 윈도 프레딕팅이랑 이런 프레딕팅 값들을 보면, 트레인 할 때의 값들이 이렇게 있고, 이베리에이션 해서 이제 컨트롤 러닝 할 때에 대한 요 케이스들, 요런 식으로 이제, 어큐러시들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되고, 얘랑 비교했을 때, 더 나빠졌다, 더 좋아졌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 이벨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이 있구나. 혹시 이글리스를 통해서 모델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수 있나를 기대를 하고 읽은 거긴 한데 쭉 읽다 보니까 이글리 컨트롤 러닝 할때 학습 컨트롤 러닝을 할때그 컨트롤 러닝 한그 결과값이 얼마나 성능이 더 유지가 되는지 또는 떨어지는지 나빠지는지에 대한 메트릭을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좀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저게 좋으면 뭐가 네. 뭐 그래프적으로는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을 본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컨트롤러 뭔가 저희가 모델을 만들면은
실제 서비스를 할때그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기준점을 잡기가 되게 애매해서, 컨티뉴 러닝을 했을 때 정말 옛날 기억을 잘 유지하고 새로운 기억을 잘 배우는지를 어떻게 알지? 아, 항상 이제 어떻게 알지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강화학습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비교하는 지표가 리워드나 또는 KPI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컨티뉴 러닝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도 그런 이밸리에이션 방법론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모니터링하는 지표들이 있다 정도의 의미만 봐주셔도, 네, 오늘 대부분의 의미지 않나. 그렇습니다. 약간 제가 이해한 바가 그냥 저 그래프에서 좀 태스크에 대해서 덜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저 지표를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맞아요. 근데 플라스티시티도 있으면 좋은 거인 건가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이제 서비스, 예를 들어 뭔가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디자인은 그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 트렌드를 좀 까먹으면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잘 배우는 게 좋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 트렌드를 잘 기억을 하면서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억을 잘 배우고 기존 기억을 잘 유지하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태스크가 등장했을 때 기존 태스크랑 어떤 디스트리뷰션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가 이 논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이제 보다 보니까 그냥 어플로스 비교해가지고 떨어지면은 그게 뭐 스탠드 갭 아닌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 학회지에서 25%에 올려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